제가 웃길 점 카리나 닮은 꼴 원장님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볼게요. 저는 디아 때 휴의 웃길점 원장 지혜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이거는 장점인 것 같다. 하는 만큼 돈 버는 거? 미용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 제가 운동을 좀 오래 했었다가 하고 온 건데 여자분들은 결혼하시고 출산도 하시고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꾸준하게 일을 좀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마침 또 적성에도 잘 맞았고 고3 때부터 거의 수능 볼 때 그때쯤부터 준비해서 어떤 운동 했었는지 스쿼트랑 태권도 경호원 준비하려고 경호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다들 너무 요리요리 하셔가지고 가맹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디아르트 휴엠 차리기 전에 로이드밤에서 좀 근무를 했었어요. 큰 쪽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런 샵을 차리겠다라는 목표로 알아봤는데 로이드밤에 시스템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익히고 바로 차렸죠. 디아르트만의 매력이 있는 게 원장의 자율대로 좀 새로운 또 브랜드 하시는 거니까 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잘 돼서 헤어 디자이너를 하면서 좋은 점, 힘든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은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MBTI가 원래 자이거든요. 일을 할 때는 이로 바뀌더라고요. 고객님들이 잘 되셨을 때 그 좋아하는 반응 너무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저도 감동받고 뿌듯하고 반대로 힘든 점은 기술직이잖아요. 맞아요. 서비스는 저희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건데 서비스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 미용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으로 쇼핑몰 뷰티 사업 같은 거 바라셨을 것 같아도 제가 오늘 너무 딘트 모델 같다. 딘트 옷이에요? 그쵸? 디자이너 분들이 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쵸? 오르셨어요. 오픈 멤버도 아직 잘 계시고 채용하는 기준이 목소리 톤이라든가 말투 얘기를 할 때 눈을 잘 마주치냐 근무를 곳에서 오래 했었느냐 다양하게 보시네요. 개인샵도 하셨었다? 네.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 팔았어요. 아 진짜요? 지금 채용이 너무 힘드니까 아무래도 다시 하신다면은 개인 브랜드를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지 또 궁금해. 체험이 편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아 진짜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신경 쓰는 게 너무 많고 장점이 직원 채용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개인샵은 채용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잘 해놔도 더 힘들더라고요. 아 진짜? 네. 본사에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됐다. 제품 주문하는 게 너무 편했어요. 다른 샵 운영하고 내렸을 때는 제품 따로 개인적으로 샀어야 했는데 휴엠은 쇼핑몰이 따로 있잖아요. 수월하고 고객 관리 프로그램도 좀 잘 되어 있고 홈페이지 메인에 보면 이것저것 랭킹이라든가 이벤트 같은 거라든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미용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당연히 있죠. 매달 여러 개 찾는 거 휴엠 헤어 본사에게 바라는 점 새로운 제품 같은 게 나오거나 이러면 토크에 쏘는 게 어떤가 그리고 가격 대시도 좀 더 해주시고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로데리아 라인으로 고객님들한테 이번 신제 상품으로 다 많이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장난치셔가지고 가격표 만드는 거 정말 이쁘게 잘 만드시는데 좀 솔직하게 너무 비싸요. QEM을 감행하는 점주님들한테 뭐 격려나 조언 원장님들, 사장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사에서 많이 지원도 잘 해주시고 지금 오셔서 저 이렇게 또 촬영도 해주시고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니까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정영훈입니다. 오픈할 때부터 있었고요. 이제 5년 차 돼가는 것 같아요. 실장 정주영입니다. 3년 차 다 돼가고요. 원장님하고 알게 된 지는 한 10년 이상 좀 됐고요. 같이 스텝 생활하다가 웃길 점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 같이 근무한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오래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QEM 헤어를 선택한 이유는 제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원장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거의 원장님... 네. 원장님이 선택해서 그쵸, 네, 자연스레 네, 믿고 따르는 오픈을 한다면 하고 싶다면 어떠한 미용실의 느낌으로 해외를 좀 많이 가면서 갈 때마다 이제 미용실을 들리기는 하는데 가면은 되게 프리한 미용실들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고급 살롱도 있고 프랜차이저도 당연히 하고 싶고 프랜차이즈는 자신이 없어요. 하게 되면 저 포함해서 많이 해야 두 명 관리가 좀 어려울 것 네. 같아서 쓴소리를 못하는 타입이라 만약에 작은 미용실이 한 두세 명이 운영하는 미용실인데 프랜차이즈처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면 좋죠. 관리를 해주시니까 방향 제시 같은 것도 해주시니까는 개인샵을 하게 되면은 저 혼자 막 다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브랜드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에스파의 카리나를 닮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동의를 하시는 부분일까요? 누구 닮아요?
소문, 아니, 소문이네요. 네, 엄청 이쁘긴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뻤어요. 인기 많으실 것 같아. 처음에 봤을 때 살렸어요. 아. 저희 원장님이 외모가 좀 출중하긴 하시죠. 네. 닮은 건 모르겠어요. 힐햄 헤어 본사에게 바라는 이벤트가 복지 조건도 되게 좋기 때문에 막 이렇게 크게 바라는 건 없는데 다 같이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고 야유회나 봤으면 좋겠어요. 저번 같은 경우는 스타크래프트 대회 같이 전 지점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선생님도 여기 나가서 그때 3등인가 하신 선생님 있어서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왜 같은 지점 아니면 되게 남이잖아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힐햄 헤어 화이팅! 드라이기 정답! 색이 안 나는데 이걸로? 이거 패스 머리카락? 아, 머리? 씨. 귀머리? 아 매직기? 드래기 그렇지! 비보이 오케이 나 머리 왜 박은 거야? 누구나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는? 아 이거 패스할게요. 너무 가르치면 되는데? 어, 왜 가르치기만 하면 돼? 아, 그렇게 해도 돼요? 화난다. 분노. 오케이. 하나. 클레임. 오! 감정이라고? 저 행복. 오케이. 아, 이거 뭐라 그러지? 아. 끝난 거예요? 기술. 아. 했어, 했어, 그래도. 30초 안에 맞춰야 되는데 시작할게요. 끝! 와, 시원초 너무 짧다. 30초인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고. 그렇지. 자, 도토리 키재기. 오케이. 아, 오. 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하지? 원숭이도 남을 수 있어요. 강원도 부구경. 아. 응. 아씨. 아니 잘하고 있어. 패스. 아니에요. 아 지금 어떻게 되지? 토익 예약한 거. 응 그래 그래 그래. 뭐야? 얌전한 거 붙어 먹어. 그렇지. 고추방구. 고추방구. 패스. 네. 화 하는 거요? 아. 어? 아. 패스. 아, 이게 내 이거밖에 없다. 이게 근데 뭐야? 촛불? 뭐 후정으로 말해도 아니에요. 이거 패스하면 없는 거야? 아, 기장 미쳤다. 그렇지. 와. 와. 완전 잘했어. 우리 여섯 문제 넘지 않았어요? 맞아, 와, 넘었어 우리. 큰발. 에어컨. 진사람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버세요. 파이팅!